네, 오늘장 뭐 지금 3일 내내 지금 연일 지금 그뭐 상승하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 K카 주목하고 계신데요. 뭐저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중고차 샀는데 가격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운명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신차를 또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그죠. 걸리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K카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래요? 네, 동병상련인가요? K카를 좀 이용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도 K카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은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TP가 7만 원대입니다. 이제 7만 원, 7만 2천 원 나오는데 그럼 거의 지금 주가의 2배 이상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런 좋은 리포트를 바탕으로 오늘 지금 주가 상승세가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그다음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는 중고차 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 차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지금 내연기관을 원했던 분들 아직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니즈도 충분히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고차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즉 성장을 좀 자극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접,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중고차 업체에 비교했었을 때 거기다 지금 K카 같은 원래 공모를 할때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부담감과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거기에 지금 아직 대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적합업종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장세는 좀더 앞으로 더 타낼 수 있다. 대신 이제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볼게 아니라 K카는 좀 멀리 보실 때 매력적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오늘 뭐 주가 상승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막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분명 한번 조정 때는 K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상승할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시점쯤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좀 매매 전략 구사하면 네, 좋을까요? 사실 저는 차트에서 갭이 상승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요즘은 또갭 밀고서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이 정도 갭을 메우려면 지금 26,000원대, 25,000원대를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에는 뭐 정말 긴 조정이 있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의 윗꼬리가 그 고가 마감보다는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뭐지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3만 원 초반대에 한번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TP가 높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외국계에서 사실 K카 리포트를 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다리고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한국의 중고차 종목을 다룬다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지금 이제 또 올라서 이제 상한가 거의 근접했는데. 네. 3만 원 초반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정도 윗꼬리가 나온 은봉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한번 계속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